야, 이 레트로. 옵션, 컨트롤, 걷기, 정조준, 락, 상호작용, 펀치, 픽업, 무기로 스윙, 무기로 사격, 무기를 던지기, 무기를 버리기, 적에게 결정타, 둘러보기, 인간 방패, 대회 스크롤, 일시정지, 재시작. 볼륨 너무 큰데? 60, 70 정도? 게임 시작. 사람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왜? 이 게임에서는 좌우 스틱으로 조정한다. RB를 누르면 펀치가 나간다. 얼굴을 노려라. 녹아웃을 성공했다면 숨통을 끊어라. 숨통을 끊으려면 A버튼을 눌러라. 알겠지? RB로 펀치, A로 마무리. 이제 알겠지? 실수하지 않도록. 알겠어요. 야, 이거 뭐야? 와, 이씨. 잘했어. 다른 녀석을 죽여라. 저기 빨간 방에 있는 방망이를 사용해라. 가까이 가서 LB를 누르면 잡는다. 그 후 RB를 눌러 휘두른다. 너의 멍청한 머리로도 이해했어. 어? LB를 눌러 픽업, RB를 눌러 스윙. 듣고 있나? 그럼 해봐. 짚고 때리란 얘기죠. 잘했어. 이번에는 총을 입수해. 알겠지? 파란 방에 가서 샷건을 입수해라. 방망이를 가져올 때랑 같은 방법이야. 오케이, 알았어. LT를 사용하면 시야 밖에 적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LT. 이건 죽지 않기 위해서 제법 쓸만할 거야. R하고 RT를 눌러 적을 락온할 수도 있다. 아하. 먼저 반드시 조준을 맞출 것. 알았어. 자, 노란 방으로 가서 그 남자를 죽여. 아이씨. 자, 이걸 짚고 락온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 락온이 어떻게 하는 얘기지? 아, 이렇게? 알겠지. 기본 조작은 이게 전부야. 하지만 아직 여러가지 트릭을 배울 거야. 손에 든 무기는 손에서 놓을 수 있다. LB를 누르기만 하면 돼. 적을 처치하는데 문을 사용할 수도 있어. 총은 상당히 소리가 크기 때문에 적도 경계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행동하고 가능한 한 근접 무기를 사용해라. 뭐 어쨌든 너는 금방 죽을 테지만. 그렇지 않다고? 일부 전화 호출. 이곳에 온 이게 누구야? 말대가리가. 자네는 자네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군. 저 상태로 두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는걸. 하지만 얜 닭대가리야. 하지만 난 자네를 알지. 내 얼굴을 보라고. 우린 전에 만난 적이 있어. 안 그런가? 난 부엉이 대가리. 나는 널 몰라. 왜 여기에 왔지? 넌 내 손님이 아니라고. 자네는 내게 정말로 자네가 누군지 밝히길 원하는 건가? 뭐야! 자신을 안다는 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다는 의미지. 얘네들 다 중2병 걸렸나봐. 최근에 자네는 끔찍한 일들을 조금 저질렀지. 뭐야, 갑자기 소우 분위기야. 날 기억 못하는 건가? 힌트를 주지. 자네에게 4월 3일은 어떤 의미가 있지? 난 그날이 우리가 처음 마주친 날이라고 생각하네. 자네 표정이 뭔가 기억난다는 듯한 표정이군. 1989년 4월 3일 마이애미.
이거 사람 죽은 거 아니에요? 여긴 욕실인 것 같고. 이거 뭐야? 한 건에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삐. 안녕하세요. 빵집의 팀입니다. 주문하신 쿠키는 지금쯤이면 배달됐을 겁니다. 재료의 목록이, 재료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위에서 꼭 읽어봐주세요. 발칵. 이거야? 목표는 서류 가방이다.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목표를 F32 지점에 대형 쓰레기통에 넣어둘 것. 아까 그 닭대가리 아니야 저거?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우린 너를 지켜보고 있다. F32가 어딘지 어떻게 알죠? 32가 어디야? 서장 지하철.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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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리차드. 이거 뭐죠? 이걸로 하란 얘기야? 아 가면을 썼네? LT로 조준. 마무리. 집기. 무기를 집고. 스테이지 클리어. 이게 뭐야? 뭘 하란 얘기야? 고. 어! 무기를 던졌어요. 뭐야? 내가 죽은 거야? 와, 어렵네, 이 게임 이거. 되게 잔인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칼도 있어요. 삐삐삐. 어 한 대 맞으면 죽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대 맞으면 죽는 거야. 와 존나 빠름. 대박 어렵다. 어제 신경전으로 해야 돼. 됐어요. 잡았어요. 우와! 순식간에 와서 때려버리잖아. 아. 와, 장난 아니다. 에! 어, 짜증날라 그래. 긴 걸로 들까? 패, 패, 패. 패, 패, 패. 패패패! 스테이지 클리어. 됐다. 와씨. 차로 가라. 아니 근데 왜 죽이는 거야 사람들을? 뭐야? 나 무기 없는데? 대박 어렵네. 와 장난 아니야 진짜.
한 대만 좀 죽어. 정말로. 우와. 됐다. 잡았다. 아, 이게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다른 무기를 못 집네. 그런 거였어. 여긴 어디죠? 여기 어디 불이 났는데? 에이. 아, 쓰레기통에다 넣으라 그랬지? 거기 누구야? 다 들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고. 스테이지 클리어인데? 쟤거든요? 쟤 총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 둘, 셋! 됐다. 가자. 왜 죽어? 아, 오바이트 한 거구나. 킬. 대담함. 콤보. 시간 보너스. 유연성. 기동성. 다음 무기에 잠금 해제에 필요한 남은 포인트 2. 등급 B. 새로운 마스크. 부엉이 마스크. 자, 이제 뭡니까? 안녕하신가? 요즘 통 보이질 않더니만. 자네에게 일어났... 근데 왜 이게 평점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지? 이 게임이? 스팀에서 봤더니 그... 사용자 평가란에 거의 한 몇만 명이 이 게임 최고! 지금까지 왜 이 게임이 최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네에게 일어났던 일을 생각했었지. 자네가 여자친구를 잃고 나서 정말 우울해. 아, 여자친구. 우울할만하지. 그 일은 떠올리지 말게나.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구만. 그래, 기분 전환 겸 야식 어떤가? 스토리가 지린다고? 신경쓰지 마시게. 공짜니까. 야식이 공짜요. 만나서 반가웠네. 좋은 밤 되시게나. 야식이 공짜래. 이거야?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야? 야식을 샀어요. 여기는 나의 집. 이거 딱 봐도 제 앞에 있는 거 이거 게임기죠? 네. 이 게임기, 이게 게임기 본체고, 이게 게임기 패드. 여기 TV. 침대. 여기는 거실이 주방이고, 여기는 욕실. 여기다가, 이 전자레인지인가? 금고인가? 아, 전화기구나. 전화기가 왜 이렇게 커? 한 건의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삐! 안녕하세요. 린다예요. 지금 당장 애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 훈육이 필요한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여기는 동부 7번가예요. 훈육이 필요하다. 반드시 애들하고 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전 이 악동들을 납득시킬 사람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초딩들인가봐. 신중하게 대해주세요. 내가 애들을 가르치러 가자. 초딩들을 가르치러. 뭐 알아서 가겠지. 7번가라 그랬는데. 퍼스트 챕터. 대화 금지. 문을 전략적으로 사용해라. 리차드. 비밀의 눈동자. 문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라 그랬거든? 애들이 있나봐. 고. 애들이 왜 칼 들고 있어? 어? 총도 들고 있어. 좁혀, 좁혀. 총, 총, 총! 아, 샷건. 샷건이 좋겠어요. 근데 총 쏘면 애들 다 올 텐데.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어그로를 계속 끄는 거야, 총소리로. 좋아. 애들을 다 죽인 건가 봐, 얘네들, 이 깡패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아, 왜 던졌어? 챕터 클리어. 좋아, 가자. 차로 가라. 단원이 탄이에요? 킬, 대담함, 콤보, 시간 플러스, 기동성, 다음 무기의 해금. 어? 한 번도 안 죽었는데 씨뿌리다니. 새로운 마스크, 타이거, 아, 토리. 아, 총을 쓸수록 점수가 준다고? 어, 그렇구나. 피자집인가봐. 어서오세요. 고객님은 주문할 필요가 없으세요. 이미 고객님의 피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왜? 이곳에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찌되었건 저기다 둘게요. 아셨죠? 돈은 걱정 마세요. 무료예요. 야, 밥도 생기고. 맨손으로 잡아야 점수가 제일 좋다고? 맨손으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소의 토머스입니다. 오늘 밤 진료 예약을 잡아뒀어요. 위치는 북서부 184번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마세요. 저희는 내원하시는 분들에게 신중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달칵. 자막이 워낙 커서 이건 모바일도 그냥 뭐 큼지막하게 보이겠네요. 콤보를 잘해야 돼, 콤보. 내가 봤을 때 뛰는 키는 없나? 세컨 챕터, 과다 복용. 토니로 해보자. 좁혀. 주먹으로만. 아! 자, 한 놈이 위에서 내려오던데. 가면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와, 몽땡이 맞아 죽었어. 저한테 던지자. 쟤는 총이 있잖아. 조심해야 돼요. 쟤는 총이 없어요. 난 몽댕이란 말이야. 야, 좋아. 잘하고 있어. 어? 아, 문으로 죽었어. 문 열었더니 문에 죽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패드라서 키보드하고 약간 조작이 틀려요. 스칼 들고 있대. 문 열어버리면 문에 쳐서 죽겠지? 으아! 으아! 우와! 살았다. 아, 총 안 쓰고 죽이려고 지금. 아, 저기 한 놈이 권총 들고 대기하고 있어. 권총 들고 대기하고 있어요. 어, 여기 왜 안 열리지? 어, 열렸다. 잡은 거지? 까!
해볼까? 오케이. 좋아. 콤보 아주 좋아요 지금. 저쪽 뒤로는 어떻게 가지? 어, 미칭 블루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야 이거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야 되냐 게임이? 저 안에 몇 명 있는 거야? 샷건만 몇 명이야 지금?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아 인질도 잡을 수 있잖아. 아 나 인질 잡는 걸 몰랐어. 아 진짜 한 방에 죽으니까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총으로 다 쏴 죽일 거야. 어 이거 금총이 있네. 아. 천천히. 우! 총 쏘면 안 되겠다. 다 온다. 어 총 쏘면 안 돼요. 와, 총 쏘면 안 돼, 총 쏘면 안 돼. 아, 개빡시네, 게임, 진짜. 나도 지금 치고 던질라고. 은근히 어렵네. 와, 던지시. 패드로 어려운 건가, 게임이? 쉽지 않아. 저기 멘붕했네 저거. 오케이. 좋아. 어, 저기 들어왔잖아. 저 새끼. 무기를 던져야 돼. 저런 애한테는 던지는 게 좋아요. 던져주고. 아, 두 명이 서 있어. 아, 같이 있어, 같이. 됐다. 저 새끼 혼자 남았어요. 와! 이 미친 긴장감. 와. 여기 왜 애들이 이렇게 많아졌지? 씨. 아, 미치겠다. 타이밍 진짜 안 나오네. 아 총을 쓰면 애들이 다운되니까.
조심히 가야지, 조심히. 우와, 살 떨려. 살 떨려, 살 떨려. 야, 뭐 이런 게임 하는데 왜 살이 떨리지? 저 세 명 저걸 조심해야 되는데. 좁혀고 칼을 던지는 거야, 칼을. 아니야, 여긴 총을 쓰자. 총이 날 것 같아. 던졌어 그냥. 던지는 게 난 것 같아. 던지는 게. 얘는 그냥 잡아 죽이고. 됐다. 아씨. 아 무서워. 아니 애들 구하러 와가지고 이게 뭔 짓이야 지금 이게. 어 무서워. 빨리 가자. 몰라, 키보드로 하면 좀 쉬울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총을 들쓰니까 점수가 높네요. 새로운 무기가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C. 새로운 마스크. 돼지 마스크. 돼지 마스크의 능력은 뭐지? 신병기. 카타나? 일본도. 이번엔 저를 위해 뭘 준비하셨죠? 어 친구, 다시 만나서 반가워. 지난밤에 학살극에 대해 들었나? 내가 듣기로는 러시아 놈들이었다는데 내게 물어봐도 손해볼 건 없어. 그들이 말하길 어떤 미친놈이 고무로 된 탈을 쓰고 그랬다더군. 난데 완전 슬래시 무비 같잖아. 자네가 딱 좋아할 만한 영화가 있어. 테이블 위에 있네. 챙겨가. 공짜니까. 얘는 항상 공짜예요. 재밌게 보라고 친구. 아직까지는 스토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89년이에요. 안녕하세요. 마이애미 데이트 서비스의 한라인 담당인 케이트예요. 아, 결혼의 듀오 이런 건가 봐. 오늘 저녁에 데이트 약속을 잡아놨어요. 남서부 53번지에서 그녀가 기다릴 거예요. 야, 얘 여친하고 헤어진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평소처럼 화려하게 입고 나와주세요. 달칵. 화려하게? 옷을 어디서 입죠? 옷 갈아입는 그런 거 없는데? 자동으로 가겠지. 서드 챕터. 퇴폐 없어. 어? 그 밖에 뭐야? 총기? 분노의 주먹. 비밀의 눈동자. 돼지 이걸 쓰고. 아니, 난 여기 데이트 때문에 왔는데. 어, 난 데이트 때문에 왔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와. 얘 한번 인질로 한번 삼아보게. 아, 인질. 안 잡혀. 죽어, 임마. 저 위에 있는 놈이 엄청 빨랐거든? 보이질 않아, 위에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밑에 옆에 오른쪽 방은 저 로밍 도는 놈을 때린 다음에 던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질극.